자, 이번에는 예측된 단백질들을 질이서열로 하여 블라스트 피를 시작하겠습니다. K12 단백질들이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진막서로 예측한 단백질들을 이제 질이서열로 해서 그렇게 블라스트 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예측된 단백질 서열들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진마크로 예측된 서열들이 ELK냐 DSD, FAA. 이 파일이 제가 만들어 놓은 진마크로 예측된 파일들인데요. 자, 이 폴더로 와서 BLASTP하고 헬프를 해보겠습니다. BLASTP, -H를 하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쭉 보여주고요. 이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제 마이너스 헬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헬프. 이렇게 하면 이제 쭉다 지나가죠. 너무 굉장히 길게 한데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옵션들은 이제 마이너스 퀘리, 마이너스 DB, 마이너스 아웃, 마이너스 아웃 FMT, 마이너스 L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블라스트 피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돌려놓고 옵션들 설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아까 이거처럼 ELK냐 DSD, FAA, 진마크로 실행한 바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마이너스 DB. DB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맥 플러스 DB 했던 NC00093 P 어쩌고저쩌고 되는 것들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지정할 것은 그 앞에까지, 포인트 앞에까지만 지정하면 뒤는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블라스트 DB가 이 폴더에 있지 않고 다른 폴더에 있다면 이 앞에다가 경로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치 그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점 이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아웃은 K12 블라스트 P.out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ut fmt가 있는데요. out fmt는 마이너스 out fmt는 이제 6을 쓴다고 입기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e 밸류가 있는데 마이너스 e 밸류는 0.001 이렇게 해주고요. 이 마이너스 e 밸류 0.001을 줬다는 것을 signify 하기 위해서 여기 output 이름에다가 e 밸류는 0.001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밸류를 0.001로 썼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스트를 이제 실행을 시켜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각각 이 블라스트 옵션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창 하나 더 띄워야 되겠네요. 블라스트 P 마이너스 헬프는 옵션들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쿼리는 아까 이제 봤죠. 쿼리는 이제 질이 서열이 되겠습니다. 질이 서열.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진마크로 예측한 단백질 서열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B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타겟은 이제 서브젝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K12 표준 서열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웃 아웃풋 파일이죠. 명백하고 이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밸류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밸류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히트는 도대체 우연히 발견된 이 정도는 우연히 몇 개나 발견된 거냐? 그런 건데 디폴트 값이 10이에요. 10이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작은 히트까지 다 잡을 수 있는 10이라는 숫자는 10개 정도가 나온다 그런 거니까 뭐 히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히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 정도 나온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적이 그렇게 작은 히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일한 서로 오돌로고 상동하는 그 단백질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밸류가 이제 작은 숫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단백질 이런 작업에는 0.001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히트만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블라스트 아웃풋을 보면은 이제 이 블라스트 티피컬한 블라스트 아웃풋인데요. 여기 이제 이 밸류 순으로 이제 소팅이 돼 있죠. 이 밸류가 작은 거에서부터 숫자가 여기 다 10만 몇 센치, 60몇 센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작은 숫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밸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작을수록 이제 굉장히 좋은 히트이고, 반면에 이제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는 이제 클수록 이제 좋은 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스코어는 이제 내가 지리에 사용한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그 스코어 값이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값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스코어는 이제 몇 개나 이제 서로 이제 아이덴티컬 하냐, 그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각 포지션별로 몇 개의 시퀀스 베이스 페어 또는 이제 아미노산이 서로 일치하느냐, 그걸로 스코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리어가 길면 길수록 스코어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밸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리어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랑 관계가 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개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 데이터 세트를 비교해서 이제 대응되는 단백질을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부분적인 시퀀스 매치를 찾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찾을 때는 이 밸류를 0.001 정도를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끝났네요. 블라스트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옵션이 out FMT입니다. out FMT. out FMT는 이제 아웃풋의 포맷인데요. out FMT는 그 out FMT는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14번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6번을 썼는데 태블라 형식이에요. 테이블 형식.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 블라스트 아웃풋 이런 데서 그 런 했을 때 밑에 그 얼라이먼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아웃풋은 이 제로에 해당합니다. 페어와이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페어와이즈의 이제 단점은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비교적 어디가 이렇게 틀렸는지가 눈에 띄는데, 아주 흡사한 서열일 때는 이 틀린 곳이 잘 눈에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시퀀스가 동일한 부분은 그 점으로 표시하고 틀린 부분만 이제 시퀀스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 똑같은 아웃풋을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포매팅 옵션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얼라이먼트 뷰가 이제 페어와이즈 되어 있죠. 이 페어와이즈가 이제 여기 이 페어와이즈에 해당합니다. 제로가 기본 옵션이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페어와이즈이긴 하지만 아이덴티티 똑같을 때는 dot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거는 다시 되고 틀린 것만 이제 강조가 되겠죠.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요런 자리들은 Y, A, G, G, T, H, P라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자리만 틀리고, 여기 다트로 표시된 부분은 시퀀스가 똑같다. 서브젝트와 퀘리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여기는 없지만, showing identit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퀘리 앵커드나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더 흥미로운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렇게 pairwise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query anchored with dots for identity.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multiple alignment처럼 결과를 보여요.
이렇게 위에 쿼리 시퀀스가 이제 앵커링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앵커링 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 히트가 되는 단백질 서열들을 밑에다 쭉 보여주는데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히트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은 다트로 표시가 되고 틀린 부위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다중정렬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상당히 시퀀스가 어떻게 체결하는지 대부분의 시퀀스들은 이제 다 동일한데 이 질이 서열만 이제 틀리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아주 유용할 때가 있겠죠. 이 경우 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다 몇몇 시간만 빼놓고 다 아주 highly conserved 그런 시퀀스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이 이제 1번 또는 이제 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고요. XML 형태를 보여주는 게 5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것은 이제 태블라 형식이고 밑에 이제 8번부터 밑에 것들은 이제 다른 컴퓨터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기에 편리한 그런 사람이 읽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형식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비슷한 형식의 아웃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 파일을 보겠습니다. 캠프로 시작하는 E 이렇게 되는 걸 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제 질이 서열 진2 그것이 NP 여기에 이제 매칭이 됐고 99.4%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로 매핑이 됐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퀀스 원래 499 아미노산짜리죠. 499 아미노산짜리인데 매치가 이제 499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은 이제 이것만 미스매치일 거예요. 미스매치가 3개가 됐다. 제로는 이제 시퀀스가 갭이 제로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99번까지 질이 서열의 1번 499번이 이 타겟 그 데이터베이스 서열 1번부터 499번에 매핑이 됐다. 그때의 그 e-value는 제로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스코어 이 스코어 값이 1017이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스코어가 높게 그리고 e-value 제로 아주 highly specific한 히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서열이 이번에는 다른 K12의 다른 단백질에도 매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퍼센트 아이덴티티가 많이 떨어지죠. 39.88%. 그래서 499개가 매핑되지만 290개가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4개의 갭이 있고 1번부터 497인데 그 지리서열에서 1번부터 490이에요. 이 밸류가 좀 떨어지고 스코어도 345로서 좀 떨어지죠. 이렇게 밑에 이 진2가 여러 단백질하고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똑같진 않지만 99.4%까지 같지 않지만 30% 20% 30% 40% 때까지 정도 유사한 단백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이제 딱 한 가지 단백질하고만 이제 89% 같고 4번은 이제 역시 또 100% 같은 단백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백질들하고는 또 하나 단백질이에요. 이거하고는 이제 30% 정도 비슷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도 이 단백질의 100% 같지만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단백질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단백질들은 이제 좀 더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히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번도 100%, 8번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각 진별로 소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100%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걸 보니까 그 하나의 그 예측 단백질에 대해서 하나의 질이 서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여러 개가 매치되는 것처럼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제 최상위 히트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거 어느 거가 가장 서로 이제, 잘 일치하는 페어인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유사한 단백질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측된 단백질이 K2L에 누구랑 가장 비슷한지 그 파트너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 히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블라스트의 베스트 히트 필터링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를 읽어보고 블라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 알고리즘을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그 블라스트 그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잘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각 히트별로 이제 하나의 각 퀘리별로 지리서열별로 이제 하나의 히트만 최상위 히트만 남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잘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블라스트를 런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